네,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뜻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발화의 디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별일이 다 일어나는군요. 정말 이게 지금 현실인가 싶을 예, 막 이렇게 정도로. 막 꼬집어보고. 네. 그 CNN에서 그 찍은 사진에서 그 서울역 대합실에서 그 방송 보면서 우는 그 할아버지 멋지지, 그의 사진 딱 보고 진짜 뭔가 이 압도적인 이 비현실감에 예.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누가 이렇게 정리해놓은 걸 보니까 그렇게 무력 도발하고 뭐 맞아. 핵 쏜다 뭐 한다 할 때는 귀뜸으로도 안 듣다가 네. 갑자기 종전하자 그러니까 오! 왜? 막 오히려 사람들이 도발할 땐 당황하지 않고 예. 평화가 너무 어색한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참 이게 정말 태어날 때부터 분단 국가에서 살다가 그니까요. 이렇게 뭔가 갑자기 종전이라는 상상해보지도 못한 일이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참 뭐랄까 참 이상하네요, 아, 기분이. 그 되게 비현실적이었는데 그참 그게 북한이 중국 표준시를 쓰던군요. 북한 표준시는 아예 그냥 세계 표준시랑 다르게 다 아예 다르 30분 차이 나는 네, 다른 게 예,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평양시가. 5월 5일부로 네, 맞춘다는 서울, 그러니까 서울, 이게 우리 표준시 이제 동경 서울 표준시로, 표준시로 그죠. 맞춘다는 동경 서울 동경 표준시로 맞추는데, 그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유머 게시판이 이러는데, 이제 통일 이런 얘기가 수면으로 예. 떠오르니까, 통일이 되면 이제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벌써부터 막 이제 네티즌들이 막 이야기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무슨 뭐 철도를 타고 어디까지 갈수 있느니, 어쩌느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짬타이거라고 하잖아요, 예. 흔히 우리 그 살찐 고양이들 예. 군부대 근처에. 거기는 짬타이거 말고 찐타이거, 진짜 아, 타이거가 이제 진짜 타이거 진짜. 개마고원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은 네 이제 진짜 타이거를 볼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하여튼 참 뭐랄까, 하여튼 뜻깊은 정말 한 주를 예, 보내셨을 것 그거 같습니다. 예, 저희야 뭐 깜짝 놀란 거죠, 막. 네. 그 독재자 때 태어났다가 그 딸까지 해먹는 데까지 살았다가. 그러네요. 예, 지금 네. 뭐가 바뀌었는데 바뀌니까 불안한 거야. 맞아요. 이렇게도 이래도 될래나? 되나? 뭐 그죠? 이런데 이런 거 있죠. 이래도 되는 거였어. 이래도 되는 거였더라고요. 어쨌든, 네. 정말 이런 시국에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담아서 오늘 저희는 아틱 드림. 틱드림. 네. 아틱 드림. 꿈 같은 기타, 꿈 같은 컬러, 아틱 드림. 시그니처. 존 페트루치 시그니처죠? 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그니처 중에 가장 양이 많은 시그니처가 뭐냐 하면 존 페트루치 시그니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최고인 것 정말 같아요. 많이 최고. 나와요. 예, 네, 진짜 많이 나와요. 우리 뭐 잉베이 맘스틴처럼 예. 네, 딱 하나 있는, 네, 네, 그런 그런 게 아티스트들이 사실은 뭐 대부분이고요. 네. 나와도 한 두세 개 정도에서 정리가 색깔만 되고, 뭐 이렇게 좀 그렇죠. 다르고. 아니면 뭐 이렇게 스털링 바이 뮤직맨처럼 하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에서는 고가 하나, 저가 하나, 뭐 저가 이런 하나.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존 페트루치 모델은 모델도 다양한 데다가 기본적으로 뮤직맨의 볼 패밀리 리저브 BFR 모델에서부터 일반 뮤직맨,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스털링 바이 뮤직맨까지 해서 다 있어요. 마제스티 모델, JP 모델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6현 7현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화수분처럼 나오는 데다가 매년 리뉴얼을 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관심도 많고 실력도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를 뭐야, 탐구하고 그럴까요? 개량해서 어쨌든 팬들에게는 좋지만 예. 또 너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예, 뭐또 이런 그.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네. 2018존 페트루치 시그니처 아틱 드림 컬러 버전. 네. 이게 이제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다른 되게 뭐랄까 신비로운 색상의 그런 기타인데요. MAJ 마제스티 100이라는 모델명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MAJ 100이라는 모델이 2017년형에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또 출시가 된 적이 있고요. 뭐 뮤직맨 뭐 마제스티 7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넘었었고, 아유, 그리고 그거 네. 비쌌죠. 그거 비쌌죠. 마제스티 뭐볼 패밀리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400만 원. 네, 300에서 400 정도 사이로 호가하는 그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격은 187만 4천 원에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149만 9천 원이고요. 150만 네, 원이네요. 150만 원이네요. 가격이 뭐 40. 2017년형 모델에 비해서는 다소 올랐습니다. 네, 전장 94cm 점점 작아져요. 네. 네, 존 페트루치 본인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기타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피지컬로 거의 뭐 이제 그 우리 피지컬의 또 선두주자 잭 와일드하고 네, 이렇게
바로 붙여놔도 크게 밀리지 않는 피지컬이죠. 지금 존 페트루치가 원래 둘 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었는데 예, 어쩌다 그렇게 되셨는지. 네, 두께 42mm인데 이게 약간 옆에서 보시면 컨투어 아치가 살짝 있어가지고 뭐 네. 40mm라고 보면 거의 평평한데 이쪽이 살짝 네. 깎여서 네. 작게 보이는 거고요. 네. 42mm, 12플랫 뒷둘레 76mm. 뭐 전장 빼고는 일반적인 네. 그런 사이즈입니다. 바디 베이스우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개 마호가니 지판에 로즈우드. 오랜만에 보는 베마로 스펙입니다. 네, 머신 헤드 마킹 4:2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너트 너비는 42mm, 지판 공기는 16인치 406mm 반지름으로 다소 빤빤한 편이고요. 네. 24 엑스트라 점보 프렛. 네, 전장에 비해서 이 지판 쪽이 확실히 강렬하죠. 아니, 그 존 페트루치 여기 칠 수 있을까요? 그 손도 이만한데 보니 네, 그 큰 오뎅 네. 같은 손인데 그렇습니다. 이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픽업은 험버커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푸시 볼륨 부스트가 있고요. 예. 원 볼륨 원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모던 트레몰로 브릿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생긴 걸 보면은 약간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처럼 업이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다 됩니다. 네. 오, 많이 돼요. 그렇죠. 많이 돼요. 그냥 여기 중간에 밑에 이게 확 떠 있어요. 네. 존 페트루치 모델이 보면은 약간 되게 뭐랄까 투박하게 생기고 베이직하게 생겼는데 암 업다운이 강하게 되는 모델들이 네, 대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간단하고 좋네. 무게 한번 달아볼게요. 무게 제가 아이고 안쓰놨네. 무게가 가볍네요 이거. 네. 제가 암을 장착했으니까 제가 암을 장착한 채로 달아볼까요? 네. 무게 선생님은 3.18, 저는 3.22. 아 근데 이누 씨가 시연을 해갖고 맞히실 것 같아요. 시연을 하다 보면 오히려 0점이 흐트러지게 되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2.94. 와. 정말 가볍네요. 네, 선생님이 더 가깝게 맞춰 주셨습니다. 어, 이건 그럼 2.94. 암까지 달아서 2.94면 암만 빼서 한번 달아 볼까요? 암이 40g이나 나가요. 꽤 많이 나가네요. 꽤 되네요, 이거. 야 이거가 우리가 이게 이펙트를 바꿔서 그런지 네 사운드가 아주 뭐 고급진 소리가 나요. 그렇습니다. 이야 좋다. 네 스탈린바이기 중인데 지금 인도네시아로 가면서 퀄리티가 2017년보다 좋아졌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볼륨 부스터가 확 커져요. 아우, 아우 많이 세네요. 네. 어우 많이 센다. 존 페트루치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JPJP 네 JPJP 코러스 누구냐 코러스를 이렇게 좋다. 어. 마샬 클린턴. 네. 오. 강렬한 사운드네요. 팬더의 크런치 박스. 시원합니다. 네. 마샬 케인이죠.
이거는 알리코어 험버커인데 자체 제작 픽업이거든요. 근데 이 확실히 이 JP 모델들은 존 페트루치 시그니처 모델들은 들으면 아카데믹한 냄새가 나요. 네.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되게 정갈하고 뭔가 되게 사람이 정확하게 네, 뭐가... 그죠? 뭔가 되게 엄청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집대성한 것 같은 네. 느낌이 든단 말이죠. 역시나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볼륨 부스트가 툭 튀어나오는 건 12dB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네, 확 올라가는 거죠. 12dB.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게인 넣고 치시다가 이 볼륨 부스트를 넣으시면 오히려 이제 게인 부스트 효과 같은 느낌으로 네, 게인을 더 짜글짜글하게 찌그러뜨려 주실 수 있는 용도로도 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샬 넣고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이게 기본 마샬. 그죠? 네. 응. 오, 네. 그.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이제 개인 기본 개인 톤을 넣고 치시다가 좀 모게인이 필요할 때 네, 이거를 딱 누르시면은 확 찌그러지는 느낌이 좀 더 네. 들어가게 되죠.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이 아틱 드림은 뭐 리프 톤을 좀 아무래도 좀 모니터를 해봐야 되니까. 네. 네. 오늘 이누 씨가 뭐 저 편집 및 뭐 분전을 해주셨는데. 네. 이걸 뭘 무슨 곡을 준비하셨어요? 네, 드림 시어터의 되게 옛날 곡이죠. 이 집에 수록돼 있었던 메트로폴리스 파트 1의 인트로 부분. 그래도 옛날 게 난 더 좋던데. 아, 저도 뭐 옛날 부분이... 워낙에 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앨범들이라 조금 덜 복잡해서 좋아요. 네. 나중에 왔을 때는. 이렇게 막 아스트라라면서 복잡하니까 뭐 잘 안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뭐 드림시어터 거 이제 치면은 요새 것도 좀 카피해서 좀 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옛날 거 다시 카피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서 제가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집 이후로는 제가 카피를 뭐 하나도 못했거든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2집부터 5집까지는 진짜 많이 했었는데 6집 이후로는 못했어요. 명음 씨가 6집 이후로 했다는데?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이거 고급 정보인데? 합칠까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왕고급 정보. 네. 그러면 드림 셔터의 메트로폴리스 파트 1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좋네요. 역, 네. 역시 와요. 네, 뭐 이 암이 이제 뭐 이만큼 그 이제 드림 시어터에 많이 나오는 게 암 던지기 많이 나오죠. 네. 르릉, 르릉. 네, 그 사운드도 모니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짱짱하니까 네. 빈틈이 없어요. 이렇게 그 네. 서스틴 그 계통의 빈틈이 없어서. 맞아요. 빈틈이 없는 느낌이에요. 클린톤은 좀 공간계 많이 넣으셔갖고 네, 좀 이쁘게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 게 클린톤이 이제 앞으로 치고 나올 네. 느낌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니까 네, 클린톤에는 뭐 우리 뭐 다양하게 모듈레이션, 뭐 딜레이, 코러스 뭐 확실하게 뭐. 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쓰셔서 예쁘게 톤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요거 치니까 참 감도 괜찮고 네. 뭐 기타 참 작어. 아, 근데 넥은 길어요. 네. 네, 넥은 노말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네. 기타 사이즈고요. 밑에 이제 바디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느낌의 클린톤 만들면 되게 셀모가 있죠. 볼륨 노브 완전 네. 다 안 올린 상태. 그렇죠. 다 네. 올리면 그냥 튀어나올. 확 튀어나오니까 좀 줄여놓고 또 이렇게 하면은 예쁜 톤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하프톤 같은 그런 느낌의 네. 톤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죠. 여기 막 피에조 달린 모델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유, 참, 그렇습니다. 그냥 복잡한 양반이야.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2105화입니다. 2105화에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나왔죠. 하이브리드 50 텔레캐스터 나왔었는데 이 밑에 저희가 요새 이제 뭐 조명을 바꾸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 토니님. 제품보다는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조명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명이 너무 강해서 출연자분들 얼굴이 하얗게 뜨고 제품은 반사광이 너무 심할 정도인데 조명에 필터를 끼워서 빛을 좀 죽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노출기로 빛을 찍어서 촬영하고는 하는데 빛이 너무 강하면 조명 앞에 필터를 끼워서 조절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소싯적인 영화 촬영장에서 조명 잡는 것을 관찰할 일이 있어서 그때 그분들 작업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도 계시고 코빅님 조명에 걸음종이 좀 치고 하지 크크크 이렇게 달아주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뭐 한 장 조정 중이라 네. 네, 지금 이게 극과 극이죠 보통 저희가 바꾸면은 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피드백을 또 참고해서 저희가 더 좋은 화질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더 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딱딱한 사운드, 부드러운 컬러 합치면 존 페트루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딱한 사운드, 부드러운 컬러 합치면 존 페트루치. 네. 근데 그 뭐 딱딱하다라는 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알루미늄 같이 딱딱한 게 아니라 육모방망이처럼 딱딱한 거. 나무처럼 네. 딱딱한. 내실 있는 기본기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인도네시아판 업그레이드 버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18년도가 저는 좀 더 네, 사운드가 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이 있어진 것 같아요. 가격도 싸고 이렇게 되면 뭐 굳이 저 뮤직맨의 상위 모델을 또 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운드였네요. 하나만 사시고 네. 상위 모델 하나만 사시고 나머지 모델은 인도네시아로 즐기시죠 뭐. 네. 여러 개 사야 되는 건가요? 네, 149만 9천원이요. 이건 가성비 따져야 되겠네. 자, 네, 점수 몇 대면? 그 다음 88.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존 페트루치 오랜만에 마제스티 100 모델로 MAJ 마즈백으로 간만에 2018년도 복귀를 신고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두 개가 더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마제스티 아니고 JP입니다. JP150FM 플레임 메이플탑이죠. 다음은 JP150 필티드 네. 메이플탑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12만 9천원으로 당연히 저렴하죠. 지금 것보다 두 개의 모델의 남은 두 모델의 가격은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JP150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네.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한다.